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미니밴을 만든다고요? 그럼 언제 나옵니까? 바로 다음 달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정말 이런 디자인으로 나옵니까? 저 역시 궁금했는데요. 디자인 일부가 먼저 공개되었고 예상 스펙도 나왔습니다. 그럼 공식 이미지부터 보시죠. 측면이 살짝 보이는데 아, 이 정도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네요. 볼보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볼보가 만든 미니밴 정말 이런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볼보가 5장의 공식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룸포라이프? 처음부터 거창한데요. 인생을 위한 공간이라 볼보가 출시할 전기차 미니밴의 이름은 EM90인데요. 티저에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거실 공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EM90의 실내 공간의 컨셉으로 예상되는데 인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결국 집이고요. 집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차 미니밴이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데요. 측면부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토로의 망치와 같은 헤드램프 디자인은 볼보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영락없는 토로의 망치 디자인에 헤드램프가 미니밴 역시 적용되었네요. 이 디자인은 XC60과 비슷할 것 같고요. 추가로 그릴 디자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실루엣처럼 보이는데 누구나 알아볼 수 있죠. 원형의 볼보 로고와 원을 지나가는 선이 보이고요. 내연기관의 로고를 그대로 전기차 미니밴에도 적용했네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릴 패턴이 심플한 디자인으로 거의 통일화시켰지만 미니밴에서는 물고기의 비늘 혹은 다이아몬드 패턴과 같은 유광 패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명 회사인 아우디 차량처럼 보이는데요. 볼보도 전동화 시대에 다른 회사처럼 조명 회사를 꿈꾸는 것일까요? 해외 매체인 카스쿱스의 예상도인데요. 그릴 디자인은 차이가 있지만 볼보만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출시할 것 같습니다. 볼보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정도만 나와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디자인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티저 한 장을 더 공개했는데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볼보가 전기차에서 이를 내는 것일까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수평과 수직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수평과 수직을 잘 조합한 것 같아요. 볼보 세단에서는 디귿자로 양쪽을 감싸는 형태가 바로 볼보의 디자인이죠. 세단보다 전고가 높은 SUV나 웨건의 경우 수직형을 강조한 웅장한 디자인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니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한 줄의 수직형 램프로 웅장한 맛을 더했고요. 두 줄의 수평형 램프는 차량의 폭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로봇의 얼굴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티저가 처음 공개되었지만 디자인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보 디자인의 미니밴이라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럼 궁금한 실내 공간도 예상해 보시죠. 가장 궁금한 건 운전자 공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2열 공간일 것 같은데 운전자 공간의 핵심은 볼보의 플래그십인 XC90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가요? XC90 그리고 미니밴 EM90 숫자에서 플래그십 미니밴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뼈대인데요. 볼보 전기 미니밴은 SEA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고요. 에어백을 포함해서 총 128가지의 보호장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A필러를 이중으로 구성하면서 A필러의 강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역시 이런 부분은 볼보스럽다고 해야겠네요. 또한 70L 대용량 사이즈의 에어백으로 측면을 감싸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에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정말 중요하죠. 와, 140kW시의 초대용량 배터리가 제공됩니다. 국내 대형 전기 SUV인 EV9에서 장착된 배터리 용량이 99.8kW였는데요. 이것보다 거의 1.5배 이상 더 높은 용량입니다. 전기모터는 536마력을 제공하고 지커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커는 822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 출시가 될 수 있다면 깐깐한 환경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600km 정도는 운행할 수 있겠죠? 대형급에서 이 정도라니
대단한데요. 커다란 배터리가 장착된 덕분에 무게는 무려 2.8톤의 골리앗급인데 제로백은 4.5초대입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만든 미니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볼보 전기 미니밴 다음 달 11일에 완전히 공개됩니다. 공식 정보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채널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